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낙엽처럼 나 자신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울증 정세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의 암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넘어지고 나를 망치게 합니다. 드러내기 경영 비주얼 매니지먼트 활동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긍정정보 입력 훈련입니다. 횡성에 있는 화장품 용기 회사 한국 PS에서는 매일 아침 근무 시작하기 전에 감사 칭찬으로 마음을 공감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바탕 웃으면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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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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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아를 외치며 머릿속에 있는 부정을 제거한 후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반도체 부품 회사 네페스라는 회사는 출근을 하면은 30분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훈련이 중요할까요?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이너스이면은 기업의 실적도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므로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긍정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강의하지만은 항상 긍정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아침에 매일 가지는 20분 미라클 모닝 시간에 마음 센터링 훈련과 감사로 생각 근육을 지속적으로 단련시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저 머릿속에 있는 부정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나무를 심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늘을 바라면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근육은 어떠신가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생각 근육이 약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선 내가 불행해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은 내가 하는 행동 패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두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입력 정보를 바꾸면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밀어붙이지만은 그 행동이 반복되면은 습관화되고 그 습관화가 바로 내 삶의 플랫폼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의 의지도 배터리와 같아서 계속 의지를 넣어서 사용하면은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방전이 되기 전에 습관화되게 해야 비로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처럼 화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생각 근육이 강한 사람은 화내는 사람을 불쌍하게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과 같이 반응하여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뇌와 몸을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긍정입니다. 긍정은 우리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우리의 몸에 불러 들어오는 여러 가지 나쁜 구멍을 메워줍니다. 긍정 속에 머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국 수녀원에서 60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수녀들이 수명이 15년이나 더 길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긍정은 우리 뇌를 회복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성장도 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도덕적이 되고 선행을 하고 싶어지고 또 내 생각 근육이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이 완화되고 내 몸과 생각과 삶의 질이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ESG 세미나를 개최할 때였습니다. 시작 시간 30분 남았는데 여직원이 택시 타고 오면서 강의 노트북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300명 정도 기빈이 기다리고 있는 세미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지고 여직원에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하라고 화내고 호통치고 싶었습니다. 부정을 알아채고 멈추어야 긍정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화를 멈추는 호흡법을 적용했습니다. 4-2-4 호흡법입니다. 숫자를 1, 2, 3, 4까지 세며 들으시고 1, 2 하면서 멈추고 그 다음에 1, 2, 3, 4 하면서 내쉬는 방법이 4-2-4 호흡법입니다. 10초 호흡을 하고 나니까 여직원에게 내가 메일로 보내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메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직원에게 나도 속상한데 당신은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했겠어? 라고 여직원의 민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나니까 여직원이 커피 쿠폰과 감사 카드를 저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공감해 준 대가는 물질과 감사로 돌아온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뭔가 불편하거나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을 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하구나. 뭔가 욕구 불만이 있구나라고 그 사람의 민마음을 인정해 주면은 짜증내는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짜증이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4 호흡을 하면서 내가 뭐가 불편하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짜증낼 일이 아니라 나의 불편함과 나의 원하는 욕구를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화가 왜 올라오지? 내가 불안하고 속상한 것은 뭐지? 지금 긍정으로 전환할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화내는 근본 원인을 알 수 있고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원인을 바라보면은 화내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맹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으로 행복의 3요소인 자율, 성취,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생각 근육 강화와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시력과 긍정적인 정보 인풋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